아우, 얘도 사이즈 좋아요. 와우, 사이즈 좋다, 이거. 우와. 반갑습니다. 칼피싱 한정호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바다에 나왔습니다. 10월 달 내내 제가 바람 때문에 바다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오늘 11월 돼서야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남해에 있는 하동입니다. 이쪽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해보려고 왔어요. 오늘 물때는 6물이에요. 보름살인데요. 글쎄요, 조류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8시가 만조인데 지금은 조류가 살짝 죽었는데 한 10시부터는 조류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이쪽에 섬 뒤에 쪽에서 제 아시는 분이 갑오징어를 한 몇 마리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섬 뒤로 가서 갑오징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갑오징어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 쏨뱅이를 좀 잡았던 곳이에요. 이쪽은요, 봄에. 어떻게 갑오징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첫 갑오징어인데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갑오징어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섬 뒤쪽으로 와서 일단 그쪽 포인트로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할게요. 저쪽에는 수심이 좀 낮아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수심 뭐 2m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잡지? 아무튼 제가 아시는 분이 이쪽에서 잡았다 하니까 저도 여기서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 수온은 17도 나옵니다. 아, 수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네요. 조류가 너무 빠르네요. 아, 선내기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방향 전환이 잘 됩니다. 선내기도 같이 돌려줘야 돼요, 핸들. 제가 갑오징어 노드를 깜빡 잊고 챙겨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챙겨놨나 봐요. 그래서 갑오징어 노드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 지금 스피닝대로 그냥 해야 돼요. 이쪽에 자망 그물들이 좀 많은데 그 밑걸림 좀 조심하면서 해봐야 되겠어요. 바람 엄청난데 바람 꽤 붙는데 바람이 엄청나는데 바람이 지금 붑니다. 오늘 모상계로 가려다가 그냥 좀 가까운 데로 왔습니다. 모상계도 갑오징어가 잘 나오는 곳인데 수심이 너무 낮으니까 우와, 수심 낮아서 너무 낮은데 여기서 잡았다고 진짜로. 아, 그냥 챔비라면 봉돌이 바로 올라와 버리네. 근데 여기서 잡았다고 하셔요. 수심 한 2m에서. 자, 한 번만 딱 흘려보고 느낌이 안 좋으면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봄에 여기 와가지고 쏨뱅이 잡으면서 봄갑오징어가 나오는가 한번 해봤는데 봄갑오징어는 못 잡았어요, 그때. 아, 춥습니다. 발도 시렵네. 햇빛이 빨리 나야지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나오니까 아, 좋네요. 즐겁습니다.
걸었어요. 우와, 가블링이다. 우와. 으아. 야. 올해 첫 갑오징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 그냥 묵직해서 들었습니다. 야, 올해 첫 갑오징어입니다. 야, 드디어 잡았네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아, 킵 사이즈는 되죠. 좋습니다. 야, 빨리 넣어놓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 얼굴이 벙벙이 됐습니다. 아, 카메라고 뭐 그냥 달리가 나보. 어미, 오랜만에 잡아봐서 오랜만에 잡아봐서 그래요. 그냥 묵직해서 들었더니 올라타 있네. 아, 있구나. 걸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아까만에 아까 그 자리에서 하나 또 했네요. 야, 좋습니다. 야, 이번에는 먹물을 안 튀기고. 잘 넣었어요. 입질을 몰라요. 그냥 묵직해서 잡은 겁니다. 묵직해서. 애들이 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느낌이 오지. 안 그러면 못 잡아야 됩니다. 저는. 선상이 지금 다섯 대가 들어왔다가 세 대가 지금 빠졌어요. 두 마리 나오고 말아버리나 여기서. 옮겨봅시다. 옮겨봐요, 옮겨봐.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우와. 결국 하나 걸었어요. 와우, 사이즈 좋다 이거.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좋아. 우와, 야, 사이즈 괜찮아져서 하나 있습니다. 자, 알았어, 알았어. 어우,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끌었습니다. 끌었어, 바닥을. 진짜. 입질 감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묵직해서 올리면 물에 있네요. 문어처럼. 끌었습니다. 야, 고폐질 안 하고 가만히 놔줬더니 물어주네요. 받고 잘 올라오면 좋은데. 아우, 얘도 사이즈 좋아요. 야,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어우, 참 어렵게 잡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간간이 하나씩 나오네. 가만히 조로 따라서 흘러가면서 들고 있었더니 턱 하고 물어줬습니다. 1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만 더 잡으면 5마리죠.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오늘 목표 5마리. 그리고 이따 정신 먹고는 갑오징어 안 나오면 그냥 쏨뱅이라도 있는가 좀 봐볼게요. 걸었습니다. 쓰레기인가? 갑오징어 이 조를 파는데 갑오징어 보이지? 와,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와, 이 조류가 빠른데. 와, 좋습니다. 5마리 치웠어요. 일단 5마리 치웠어요. 와, 조류 엄청 빨라서. 지금 조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쓰레기가 어린 줄 알았더니 갑오징어인데.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다시 내려볼게요. 와, 엉망이 됐네요 지금 카약이. 아. 야, 물 빠지니까 노을 향나 아니네요. 가죠, 시가요. 아, 전에 쏘기 큰 거 잡았던 자리 여기가 여가 하나 있는데 어디 보겠네. 와, 수가 장난 아니네요. 물어보니까 굳이 안 되겠네요. 밥을 먹으러 가죠? 그냥. 불이 있나? 응? 오, 굴 들어있다. 우와. 와, 먹을 거 많네.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으쌰. 아,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겠네요. 일단은 준비를 해놓고, 여기 지금 제가 너칭하면서 랜딩하면서 보니까 이쪽에 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대충 좀 자리만 펴놓고 굴부터 좀 따보겠습니다. 아, 오늘 먹을 복이 터진 것 같은데요. 갑오징어에다가 좋네요. 와, 이제 덥다. 더워, 더워.
네, 일단은 자리 대충 펴놨고요. 물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2시 반이 완전 간조니까요. 굴을 좀 따서 점심 때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굴 따러 가시죠. 여기는 그냥 카약 옆에 있어. 굴이. 지금 몰래 갈 필요 있나? 좀 큰 걸 따야 될 건데. 야, 굴이 있죠. 개가 나온다. 좀 클 것 같은데. 살짝 더 커져. 여기가 큰 거가 있구나. 다 고만고만씩 합니다. 아니, 크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예, 배로 와이 하시나 하는지. 예? 배로 와이 동사도 하시나 하는지. 일단 물 들어오면 나가려고요. 낚시 들어오면 해진다. 해진다. 해져요? 어, 죽이고 들어간 서서 내볼까? 아, 이제 끌고 나가면 돼요. 이제 끌고 나갈게고. 그래가 나가라 매나. 고맙습니다. 안 올라가도 되겠다. 아, 그래요? 아, 여기다 그냥 매도 돼요? 그 앞에 둘 있네. 예. 앞에 저 지동 있네. 아, 여기 있다. 지네 물 들어갈라. 둘러 떠줘. 거불로 그 배줄로 떠줘. 됐어. 좀 더 내끼줘. 저 떠내려 가고로. 아, 날이 되니까 덥네요. 금방 이제. 굴 이만큼 따왔습니다. 밥부터 하자. 밥부터. 시간이 없다. 이것저것 먹으려 했더니 시간이 어중간할 것 같습니다. 굴밥에서 먹어야 돼, 또 굴밥. 이거는 굴밥이 되겠네요. 나무가 없으니까 설마 팔 안 깨지겠지.
굴은 아주 맛있게 익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까먹어 볼까요? 와,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야, 맛 최고입니다, 최고. 장갑 꼈으니 다행이지. 시간 많으면 많이 캐서 구워 먹겠는데. 고기도 가져왔어요. 밥을 잘 잡는가 보겠습니다. 우와. 아, 굴밥 기가 막히게 됐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를 하나 딱 올려서. 맛이 너무 좋습니다. 밥이 약간 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갑오징어를 오늘 쪄서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카약이 물 위에 떠 있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소주컵 한 반잔 정도. 아, 또 이 술이 빠지면 안 되죠. 딱 반잔만 마시겠습니다. 소주컵 반잔. 너무 맛있어요. 야. 아저씨 목련물이십니까? 예? 아 예. 아 근데 컵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 제가 오늘 마누라 목련다고. 아. 네. 저기 마실 거 해가 모셔. 예? 마실 거 해가 뭐 소주도 한 잔 하고. 술은 뭘 좀 모르는가 봐. 아니요. 그럼 소주 한 잔 할까? 소주 한 잔 드려요? 네. 소주가 아닌데. 웬디? 막걸리. 고량주예요. 아 고량주 좋지. 네. 아이씨 한 잔 안 오고. 네? 아이씨 한 잔 안 오고. 저 조금 먹었습니다. 아 잘하십니다. 네, 저는 많이 먹으면 안 돼. 아, 한 잔 해줘. 네. 아, 독하다. 내다 놓으셔. 아, 독하다. 그냥 드셔버리네요, 그걸 한 번에. 엄청 독하죠? 원래 뺏어 한다, 그래. 아. 나는 마라산다, 일실 때부터 살았다. 이때도 회사요? 네. 아니, 나도 이제 꿀꺽 까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아주. 네, 꿀도 갖고 밥에 먹으면 맛있네요. 네. 아, 여기 해변까지 지금 술 듣지 않지? 아, 예. 한 잔 더 드려요? 네, 네, 네. 아, 안 돼. 너무 독한 거라. 예. 예. 맛이 한 잔 먹겠네. 아니, 내가 잘못입니다. 아, 별 맛을요. 다음에 내 술 한 명 받아. 아, 다음에는 커피도 가져오고 좀 해야 되겠어요? 마늘 물 좀 먹으러 두고. 예. 아, 내가 잘못, 아유. 아, 다음에는 여기 올 때. 커피 잔하고 좀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커피 드시고 싶은데 잔도 없고. 아 그러네요. 아 일단 다 먹었습니다. 정리를 빨리 하고 오늘 나가서 들물 때 물고기 낚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불러요. 아 근데 배는 부른데 계속 먹고 싶어요. 뭔가 좀 부족한 느낌 아시죠? 아 갑오징어까지 딱 먹었으면 딱 맞았었는데 갑오징어가 아 저 배 위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정리하고 그럼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저 커피 꼭 가져오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세요.
예. 아,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 다행히도 굴이 지천에 깔려 있어서 굴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아, 갑오징어가 가져가서 갑오징어 찜을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보셨지만은 배에다가 카야를 묶어 놔가지고 갑오징어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소고기하고 굴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은 썰물에서 이제 들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해볼까요? 여기 쭈꾸미 좀 잡던데. 쭈꾸미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쭈꾸미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쭈꾸미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뭐 1m가 안 나오고 1m 나오나 이게? 안 나오면 바로 고기 잡으러 이동 하겠습니다. 아, 씨. 수심 한 2m? 아마 쭈꾸미 갑오징어 노드를 가져왔으면 아마도 더 잡았을 수도 있어요. 핑계죠, 핑계. 그래도 다섯 마리 채웠네요. 목표. 조류가 많이 빠릅니다. 그래도 아, 이맘때 되면 정말 옷을 어떻게 입고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침엔 굉장히 춥고 또 오후 되면 또 덥고 뭐 구명조끼 뭐 이렇게 착용한 게 많아가지고 쉽게 벗고 입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아까 처음에 했던 곳이나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빠르네. 포인트 도착했는데 조류가 너무 빨라. 한 30분만 해보고 물고기 잡으러 갈게요. 끌었습니다. 와, 빠졌다. 와, 이런 씨. 돼지 잡으러 가봅시다. 야, 불물이 시작되니까 오늘 살이 물 때는 맞긴 맞나 봐요. 굉장히 물 빠릅니다. 25호. 25호를 내리겠습니다. 아, 25호가 30호까지 있으니까 25호도 떠버려요. 걸었나? 아, 씨, 빠졌다. 아우, 아까 작은 녀석인가? 자, 이따 걸었어요. 걸어. 결국 하나 걸었습니다. 결국 물고기 하나 걸었어요. 야, 씨, 손뱅이겠지 뭐. 야, 40m에서 끌어올리니까 우와, 손맛은 좋습니다. 손뱅이. 야, 이들은 안 크나봐요, 안 커. 맨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꼼댕이 두 마리. 더 이상 안 큰 것 같아요, 여기는. 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야, 결국은 그래도 손맛 봤습니다. 얘, 여기는 다 이만치가지, 크질 않지. 희한하죠? 너무 작아요. 크질 않네. 큰 거 하나 나와라, 큰 거. 아무튼 잡았어요. 물고기 하나 잡았습니다. 손뱅이 두 마리를 쌍걸이를 했어요. 아, 씨, 툭툭 치는 것들이 다 손뱅이였나 보네. 갑오징어 다섯 마리는 뭐 문어 잡듯이 그냥 묵직해서 올리니까 물려있는 그 손맛이었는데. 그래도 물고기는 치는 맛이라도 있어요. 야, 여기는 씨, 봄에도 저만 하느니 안 크나 보네.
아, 이제 철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철수 해야 되겠네. 바닥인가? 오, 바닥에 걸려버렸다. 아, 철수한다니까 바닥에 걸려버리냐? 아,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바닥에 걸려버렸어. 와, 빠졌다. 와, 빠졌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해삼이나 하나 뜯을 거야, 해삼. 뭐야? 썬뱅입니다, 썬뱅. 원체 깊은 데서 올라오니까. 야, 예. 이런 것도 막 계속 나와요. 내리자마자. 오, 얘는 상당히 무거운데? 얘는 무거워요? 어? 아, 너무 깊은 데서 오니까 무거운 건가? 아, 깊은 데서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깊은 데서.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은 녀석이면 내일 점심 때 먹고. 조금 더 커졌습니다. 조금 더. 야, 지금 큰 거 나와라. 내일 점심에 먹게. 아, 얘는 어차피 죽겠네요. 부리가 다 나와버렸어요. 아, 얘는 어차피 죽을 것 같습니다. 부리가 다 나와버려가지고. 좀만 더 큰 거 나와라. 손뱅이 낮은 게 너무 크고 수십 40m라 또 바늘로 찔러줄 거야? 바늘로 찔러줘? 알았어. 갈매기가 왜 운지 알아요? 제가 손뱅이 낮은 거 있잖아요. 걔가 지금 물에 떠 있으니까 그걸 쪼긴 쪼는데 먹지를 못해서 지금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야. 야, 그걸 물고 가니까 또 한 마리가 쫓아가네. 뺏어 먹으려고. 여섯 물. 하, 정말 졸업 빠릅니다. 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들어가죠. 네,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후 늦게까지 낚시를 해봤는데요. 별다른 조과는 없었습니다. 아, 여기 쏨뱅이는 왜 이렇게 작아요? 정말 봄에 왔을 때도 작더니 지금도 작습니다. 원래 여기는 좀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 이쪽에서는 쏨뱅이 낚시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갑오징어 오늘 총 5마리 잡았네요. 큰 거 3마리, 작은 거 2마리. 딱 한 끼 먹을 양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제가 바다에 나와서 꽝 안 치고 갑오징어 잡았던 것만 해도 만족을 합니다. 정말 오늘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맛있는 굴밥도 해 먹고 굴도 구워 먹고 정말 맛있네요.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이 굴이 제일 맛이 있을 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굴이 달아요. 여러분도 여기 오시면 한번 가가지고 굴 따서 한번 드셔보길 바랍니다. 아,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즐거운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핑 한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아,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솔직히 들어가기 싫으네요. 그래도 들어가야죠. 또 내일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침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 다음 주에도 바람 안 불었으면 좋겠네요.